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많은 문자도 받고, 우리 회원들의 의견도 받고, 여기저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딴게 아니라,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낙연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거나, 정말 더 기세등등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진영의 불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딴건 없습니다.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 지금 추미애 장관님 응원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추미애 장관님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근데 호남 선거를 보고, 그렇죠? 우리는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응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옳았다가 돼야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추미애가 끝까지 옳았다가 결국은 조국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앞으로 더 개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추미애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재인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추미애가 지지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딴거 없어요. 이낙연은 막아야 돼서 저희 개국본 저 개총수로서 저희 모든 개국본과 우리 많은 시민들 촛불 시민들 물론 개국본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개국본 회원들 중에서도 70%가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무서운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재미로 해봤는데, 이거는 제 팬이자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인데, 5만 8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8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국본 회원들이나 촛불 시민들이 거의 67%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해요. 나머지 33%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미애의 돌풍이 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도 개국본이고 추미애 장관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개국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남 선거까지 추미애 장관님 최선을 다해서 추미애 바람을 일으키고 만약 호남 선거에서 이낙연이 주저앉고 추미애가 올라가고 이재명도 50% 이상을 유지한다 그러면 우린 계속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호남에서 아주 저조한 득표를 하고 이낙연이 치고 올라가갖고 뭐 이낙연 막 40, 이재명 45, 추미애 5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을 남겨놓고 있을 때는 만약에 호남에서 이낙연이 선전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낮아지고 추미애 장관이 숫자가 낮아질 경우에는 이낙연만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의 바람은 지금으로서 아주 올라가는 추세고 추미애 장관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이낙연만큼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 촛불 시민들과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은 호남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경기, 인천, 서울에서는 결선 투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가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추미애 장관님, 만약에 그러나 추미애 장관님이 호남에서 이낙연을 따라잡아갖고, 호남에서 추미애 장관이 바람을 일으켜갖고, 이낙연과 근소한 차이로 가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지사를 안정권 50%에 넘겨버리면, 여러분들 이재명 지지자분들 잘 들으세요. 50%를 이재명 지사가 안정권으로 확보를 하면, 200만 표 중에 만약에 100만 표로 확보했다. 그럼 모든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들은 나머지 선거에서 추미애를 찍어버려야 돼요. 그쵸?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이제 과반을 확보하는 순간,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모든 표는 추미애에게 가서 추미애 최종 결과 추미애 장관을 2등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재명 1등, 추미애 2가 2등 하는 순간 이낙연을 3등으로 끌어내리고 결국은 민주당의 개혁적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추미애 장관님이 들으시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추미애가 결국은 이낙연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이낙연만큼은 막을 수 있는 가장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선전을 하고 이낙연이 주저앉고 이재명 지사가 안정권으로 50% 이상 갈 경우에는 추미애의 바람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님만큼 개혁적이고 대의를 위하는 누구보다도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추미애 장관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50% 안정권을 확보하는 순간 모든 이재명 지지자와 명추연대의 표는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추미애 장관을 2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딴 거 없습니다. 이낙연만큼 막아야 돼요. 이낙연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갖고 이낙연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민주진영 사람은 속 터져서 죽어요. 응?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호남에 최선을 다해서 추미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추미애를 지지하시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십시오. 그러나 수도권의 반 이상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이 민주당의 반 이상의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이 40%를 얻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깨질 경우에는 모든 민주 세력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게 대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낙연만은 막아야 돼요. 네. 2차 플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이낙연 같은 자와 결선을 가는 거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이 고난의 여정을 역경을 이겨내고 오셨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은 추미애인데 머리는 이재명을 찍는다. 그리고 호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낙연만큼은 누구 좋으라고 결선 투표를 붙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결선 투표를 시킵니까? 뭐 우리 개국본 회원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 저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끝까지 응원할 거지만 대회를 위해서 이낙연의 결선 진출은 막아야 됩니다. 제가 또 총대를 매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2등을 만들자고요. 안정적인 과반 확보 이후에는 이재명 지지자분들과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빵으로 추미애를 나중에 2등을 만드는 전략적인 투표를 가도록 합시다. 뭐 저한테 뭐 서운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낙연을 막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호남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끝까지 우리는 저는 딴 거 없어요.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도 주장했던 사람이고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된다는 사람으로서 추미애가 살아야지 조국이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치고 추미애를 쳤던 저런 이낙연 집단들에게 절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결선까지 가는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전 그 꼴은 못 보겠어요. 하여튼 늘 전략을 우리가 짜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을 마셔라. 예. 알겠죠? 힘냅시다. 예.